좋아요, 구독! 이어서 원픽 섹터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아무래도 트렌드에 좀 민감하게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발전 설비와 관련된 좀 가지고 오셨는데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전 오늘 발전 설비 쪽의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큰 트렌드를 보자면 AI죠. 아무래도 지금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붙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AI 쪽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는 HBM을 필두로 한 하드웨어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이사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의 약간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실적들이 어느 정도 주춤거린다라고 한다면 그 외의 종목군들로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보다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윗꼬리를 달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결국에는 이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장중에 현재도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우리 기술을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자회사가 무언가를 개발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우리 기술 움직이면서 G2파워도 같이 움직였는데 요 에너지와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발전기기 그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 BH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BHI,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화력발전이라든지 원자력발전 쪽과 많이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둘 다 상관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미국 쪽에서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어요. 풍력 쪽에 대한 관심도도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주가의 위치를 놓고 본다면 원전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원전 관련 쪽으로 이제 모멘텀을 놓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화력까지도 엮어서 본다면 BHI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9,1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9,17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00원 직전 고점 조금 안 되는 가격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7,800원이니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굉장히 강한 기업은 아닙니다. 도 굉장히 길고 실질적으로 일부 주력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서 전력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BHI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픽 종목 BHI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사님의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콘텐츠 섹터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던 섹터인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인 걸까요? 네, 그 오늘 리포트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 뭐 답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뭐 몇 년마다 뭐 한 2년, 1년 반 정도마다 한 번씩 그 소위 대박 드라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눈물의 영이라는 뭐 대박 드라마 뭐 저는 보지 않았지만 뭐 보시는 분들마다 주변에서 이제 뭐 만나뵈는 분들마다 다 그 드라마 봤느냐가 인사가 될 만큼 뭐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고 해외 쪽에서의 반응도 생각보다 꽤 뜨거운 것으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핵심 포인트는 과거 막 PR 40배, 50배를 받았는데 지금은 뭐 한 25배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 있단 말이죠. 왜 그런가?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성장도 엄청나게 빠르게 할 것 같지만 이익률도 엄청나게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적만 나올 때마다 CAN과 더불어서 도대체 이 기업들은 실적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나올까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안 좋은 실적이 나왔죠. 뭐 비용을 방만하게 썼던지 아니면 뭐 무엇이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익률이 낮았는데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확 떨어진 것이었는데 현재 구간에서의 특징은 지금 예전엔 티빙만 고집하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눈물의 여왕도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와 동시 방영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여러 쪽으로 좀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거 대비해서 일단 티빙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스트리밍 업체로 동시 방영을 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시청자 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뭐 사후 판매를 통한 전체적인 이익 증대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과거 대비 마진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밸류 자체가 이제는 조금 합리적인 수준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반등의 한계도 뚜렷해서 내년 실적을 당겨와서 PR 25배, 그다음에 PB 2배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5만 원 중반대 가격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5만 5천 원, 매수가는 현재 가격 정도 부근에서 한 4만 5천 원 정도 부근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자리 한 4만 2천 원, 4만 3천 원 정도가 손절 가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